서식스 스페니얼. 영국 서식스주 원산의 중형 사냥개. 키 38에서 41cm, 몸무게 18에서 22kg이다. 1800년경에 영국 서식스 지방의 애완견 사육단체에서 사냥용, 애완용으로 개발하였다. 스페니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종에 속한다. 1862년 크리스톨 궁전 전람회에 출전하였다. 사냥개로서 유명하지만 영국에서도 그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. 키가 낮고 몸매는 육중하며 등이 길고 넓으며 근육이 잘 발달해 있다. 머리는 길고 넓다. 주둥이는 넓은 사각형이다. 눈은 붉은 빛을 띤 갈색으로 크고 부드럽게 보인다. 귀는 다른 스페니얼보다 두껍고 아래로 젖어 있다. 가슴은 두껍고 허리와 등도 두께가 있으며 늠름하게 근육이 붙어 있다. 다리는 짧으며 긴 털로 덮여 있다. 꼬리는 아래로 젖어 있는데 약간 잘라주기도 한다. 붉은 빛을 띤 갈색 털이 복슬복슬해서 아름답지만 털이 촘촘히 나 있어 고온 다습한 환경에는 적당하지 않다. 오래전부터 사냥에 쓰였으며 처음에는 새를 날아오르게 하는 용도로 쓰였다. 행동은 느리지만 냄새에 민감해 사냥감을 회수해오는 뛰어난 레트리버이다.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지닌 사냥견으로 헤엄을 잘 치고 냄새를 맡을 때에는 혀를 내미는 버릇이 있다. 성격은 다른 종의 스페니얼과는 달리 활동적이고 힘차다. 순하고 애착심이 많아 주인을 잘 따른다. 수명은 12에서 13년이다.